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실 때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보행자 있던 어떻게 해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네. 네. 번호 지나실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네. 횡단보도 건너실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실 때는 이제 보행자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되거든요. 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식이 통과 됐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미 속도도 되게 많이 줄여지고 그 상황에서 또 횡단보도 있다고 또 이렇게 무조건 멈춰서 가자 이렇게 하면 등교 시간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멈췄다가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도로교통이 방해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실 때에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이니 계도기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발속 활동이 시작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